안녕하세요. 다이아미 아트센터 부산점입니다. 이 창을 조금 더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거를 보고 싶어 하시는 분이 많이 계셔가지고. 네. 오늘 할 아트는, 여기 보면, 여기 또 이렇게, 누구 거라고 또 나와 있으면 기분 나쁘실 수도 있으니까, 지금 요거 보이시죠? 약간 스치는 아트 같이 되어 있는 요런 거. 완전 자개는 아닌데 약간 자개 느낌 나는 요런 아트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요즘 그 세미나 때문에 너무 바빠가지고 많이 찍어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해요. 좀 오늘 이쁜 아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케어를 해서 다 준비를 해뒀고요. 필소굿. 프리퍼레이션 다한 상태예요. 필소굿 올려서 베이스 도포 할게요. 아래에서부터 꾹꾹 눌러가면서 손톱에 열이 있으니까 훨씬 더 빨리 퍼져요. 그러니까 손톱에다가 올려두고 나서 이렇게 바르시면 엄청나게 부드럽게 바르실 수가 있는데 그냥 떠서 바르시면은 꾸덕꾸덕 할 수밖에 없어요. 라인 완전 완벽하게 맞춰서 눌러가면서 꾹꾹꾹꾹 흔들어가면서 저희가 지금 세미나 사람이 다 찼어요. 진짜 세미나에 되게 많이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제 세미나는 뭐 진짜 믿고 오셔서 하시는 분들이 딱 있는 정도로 이렇게 있거든요. 약간 절대 그 금액이 아깝지 않은 그런 세미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세미나 했던 사진하고 이런 것도 나중에 되면 찍어 올릴 수 있으면 올릴게요. 자, 앞선은 이제 바르지 마시고요. 필소굿은 앞선을 바르니까 좀 빨리 뜨거든요. 앞선을 굳이 바르고 싶으시면 앞선을 바르고 뒤집어서, 손을 뒤집어서 큐어를 한번 해주시고, 그러고 나서 시술을 하시고요. 아니시면 저처럼 그냥 앞선을 바르지 말고 큐어를 바로 들어갈게요. 앞선을 바르지 않아도 앞선이 발린 것처럼 나중에 보이게 또 만드실 수가 있어요. 아까 전에 그 스치는 아트 같이 되어 있는 건, 누드 핑크 위에다가 했는데, 요거는, 약간 우유빛에다가 좀더 창백한 느낌으로 해볼 거예요. 그래서 색깔은 다를 거고요. 그 다음에 느낌만 비슷하게 갈 거예요. 자, 필소굿 바르시고, 저희 필소굿에 밀키 톤업, 화이트, 약간 우유빛 나는 젤. 화이트가 아니라 우유빛. 요렇게. 요즘에 젤을 하시고 되게 손상이 많으신 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손상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또 손톱이 색깔이 고르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베이스로 만들어낸 건데 그냥 바로 밀키 톤업 사용하셔도 돼요. 근데 저희 여기 선생님 손톱을 조금 더 단단하게 잡아주기 위해서 투명한 저희 베이스를 쓰고 그런 다음 밀키 톤업을 바로 사용을 해줬어요. 그렇게 해서 손톱의 볼륨감을 확실하게 채워줬고요. 사이드에서 봤을 때도 깨끗하게 되도록 만들어줬어요. 자, 그런 다음에 큐어할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자꾸 안 났네요. 그런 다음에 큐어하시고 나서 한번 알콜로 한번 닦아줄게요. 약간 미경화를 살짝 없애주시고 저희가 지금 사용할 젤 색깔은 233번, 228번, 254번 이렇게 세 가지 색깔을 사용을 할 거예요. 여기서 핑크색이 제일 위로 올라오는 게 이쁘거든요. 그래서 남색을 이용해서 이거는 233번 이용해가지고 실린더 브러쉬 저희 6번 브러쉬 있죠? 실린더 브러쉬를 이용해서 스치는 아트처럼 만들어줄 거예요. 일단 팔레트에다가 하면 좋은데 저희가 지금 너무 바쁜 나머지 정말 닦을 그게 안 돼서 그냥 여기다가 사용을 합니다. 제가 샵에서 쓰는 방법들이라서.
스티클 라인 맞춰서 살짝 쓸어서 내려주고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밑에서 살짝 눌러서 쓸어 올려주고요. 약간 남아있는 거 옆에다가 살짝 발라주기만 하면 되세요. 큐티클 라인에 잘 맞춰서 발랐죠? 자, 그런 다음에 큐어할게요. 그 다음 한번더 찍어가지고 뺄게요. 조금 더 진하게 해주고 싶은 부분만 살짝 엣지를 세워서 조금 진한 부분만 살짝 만들어주십니다. 이렇게 해주고 나서 큐어할게요. 그런 다음 빼고요. 자, 옆에는 진한 컬러가 들어가는 게 이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컬러 228번 이용해가지고 옆에 살짝 스치도록 만들어주세요. 너무 많이 가리지는 마시고요. 살짝 이렇게 스쳐주는 정도만 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스치도록 이렇게 하고 큐어할게요. 그런 다음에 저희 오팔 브릭이라고 이렇게 유리 조각 부셔놓은 것 같이 생긴 아이가 있어요. 얘를 이용해서 밑에다가 넣어줄 거예요. 필소굿 클리어를 이용해서 정말 얇게 한번 레이어드 해주시고요. 여기에다가 브러쉬 이건 상관없어요. 자, 스퀘어 롱으로 저는 할게요. 스퀘어 롱 이용해서 너무 많이는 넣지 마시고 조각조각 조금씩 보일 수 있도록 넣어주시면 되세요. 너무 많이 흐트러 놓으면 지저분해 보이기 때문에 조금 중간중간에만 넣어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나중에 요 빨강, 요 핑크, 체리 핑크 같은 게 올라갈 거거든요. 거기와 맞을 수 있는, 이거는 다이아믹 게 아니에요. 제가 샵에서 쓰는 자개인데, 자개에 약간 오렌지빛 나는 레드 색깔을 같이 써서 올릴 거예요. 이제 색깔 조합이 참 어려운데, 이거는 이렇게 할 땐, 이런 자개를 사용을 할 때도 제일 마지막에 올라갈 색깔과 비슷한 자개를 밑에다가 깔아주는 게 제일 세련돼 보이고 이뻐요. 이제 너무 동떨어진 색깔보다는. 그리고 자개는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실루엣이 보이는 아이이기 때문에 너무 색깔이 튄다거나 완전 다른 느낌의 아이를 써주는 것보다는 좀 비슷한 걸 써주는 게 훨씬 더 이쁘게 나와요. 자, 이렇게 넣어주고 나서 큐어할게요. 큐어를 했고요. 그다음에 필소굿 클리어를 또 다시 한번더 이용해서 얘를 덮어주세요. 꾹 눌러가면서
자기 사이사이에 낄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오리주둥이가 되지 않도록 앞쪽 라인은 항상 정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자, 요렇게 해주고 나서 큐어할게요. 그런 다음에 254번 이용해가지고 이번에는 스퀘어 아트 브러쉬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이제 스크래치 난 듯한 느낌으로 그어줄 거예요. 얘는 브러쉬가 앞쪽이 이렇게 숱이 많이 쳐져 있는 스타일이라서 살짝 긋는 느낌을 낼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조금 눌러줬다가 살짝만 빼주고 이렇게 아까 실린더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좀 면적을 크게 잡을 때 이제 사용을 하는 건데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씩 이렇게 넣을 때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넓은 부분을 넣을 때는 이렇게 폈다가 좁은 부분은 이렇게 브러쉬를 가쪽으로 엣지를 세워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샵에서는 이런 아트들도 손님들이 많이들 찾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신비로운 색깔이 나왔어요. 그런 다음에 넣을게요. 자, 그러면 밑에 필수굿이 깔려있는 상태잖아요. 거기에서 필수굿은 필름이 되게 잘 붙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필름을 구겨서 정말 조금씩만 찍어주면 돼요. 여기에다가 너무 크게 찍지 마시고 조금 살짝씩만 찍어서 완성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은은하게 찍혀서 나와요. 여기에 아까 전에 썼던 실린더 아트 브러쉬 이용해가지고 실린더 아트 브러쉬에 저희 요거 실리젤로 이번에 나온 거 펄 있잖아요. 그거를 정말 소량만 그쪽에 묻혀서 이렇게 조금씩만 그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살짝씩만 그어주시면 훨씬 더 입체감 있는 선이 돼요. 자, 이렇게 하고 나올게요. 그러고 나서 이제 큐어 조금 하고 탑을 바로 바르면 되거든요. 탑을 발라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탑을 안 가져와서 탑을 가지러 거기다가 이제 탑을 발라서 완성시켜서 보여드릴게요. 요즘에 유튜브 보시고 연락이 정말 많이 오시거든요. 유튜브로 이제 세미나도 참석하시는 분도 생기고, 그리고 제품 문의도 많이 주시고, 그러고 또뭐 수강 문의 같은 것도 많이 주시고 있는데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항상 그 상담은 해드리고 있는데 마음에 드실지는 모르겠어요. 유튜브 보시면 항상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러고 이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문자를 주시거나 연락을 주시면 소통을 참 많이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넣을게요. 뺄게요. 보여드리고 큐어는 마지막에 저희가 하겠습니다. 보시면 되게 오묘하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안에다가 허니콤을 넣는 것도 되게 이쁘거든, 이쁘고 이제 이런 아트들은
이제 크리스마스 아트 같이 할 때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자개를 넣었지만 저희 필름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번에 나온 그칩 실버 칩이랑 골드 칩이 있어요. 그것도 여기다가 넣어서 사용해 보면 되게 이쁠 것 같아요. 다시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깊이 있는 영롱한 느낌 완성하실 수 있어요. 네, 한번 따라해 보시고요. 이제 궁금하신 점 있거나 모르시는 부분 있으면 저희 플러스 친구도 있고 하니까 연락 많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